혼자 뭐 돌뱅이집 만드는 지구적 방법으로 같이 나눠봤거든요. 좋냐, 좋냐. 박수 한번 쳐요. 그만으로 거기가 오늘 지금까지 방송이었습니다. 내가 또 나서는데 좋냐. 식사했어? 안 먹었어? 이거 좀 찍고 그냥 들어가? 밥 먹고 가요. 매운탕 하나 끓여놓을 테니까. 누구 같이 온 사람 있어가지고. 몇 사람 있어? 뭘 먹을래는? 아, 물어보고 얘기를 해줘. 누구 한 번 올라갈게? 들어가지? 불 알고 속, 불 알고 속, 속을. 나중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요새 유저대표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해도 이것이 직장가 살짝 가볍나요? 아, 이런 분들이에요. 예쁘야. 찍어 가지고 뭐 하셔요? 찍어달래. 아, 진짜 우리 저 아버지 좋아하시는 노래 하고 있는데. 야, 털보 했지. 응. 좋아하시는 노래. 조개구이 칼국수. 아, 예. 아까 예, 열심히 할게요. 아버지. 아, 여기 다 나오잖아. 아, 다 나와요. 이게 다 나오는 거야. 우리 아버지. 그러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노래 한번 할게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열풍을 질러놓고 갔어요. 옛날에는 많이도 났잖아요. 기본 다섯 명, 여섯 명. 열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세볼까? 행일이, 행기, 행섭이, 행기, 행수, 행주, 배구니, 수빈이, 영수빈이, 영자. 아까 둘이는 이름도 생각 안 나요. 열풀을 질러놓고 갔는데 참, 그리 가시기 전에는 술 자시고 얼마나 밉고 그러든지, 예, 술만 자시면 밥상 뒤집고, 그리고 막 엄마 괴롭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언제 백년, 천년 사실 것 같던 분이 한날 그냥 팍 쓰러지시더만은 그냥 가시더라고. 가고 난 게, 아이고,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그냥 좋아가지고, 좋더니 몇 년 세월이 간 게 살짝 보고 싶대. 그러더만 내가 새끼를 낳았고 둘을 키한 게 야 우리 아버지 심정이 조금 이해가. 세상에 나는 둘을 낳았고 그렇게 힘든디 우리 아버지 엄마는 열둘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속을 썩고 살았을까 싶고. 나 딸 하나, 아들 하나. 아들은 해병대 갔다가, 이제 지금 대학교 지금 다시 입했고, 우리 딸은 이제 한 3년째 그 전문 그 대학교가 나와서 간호학과 나와가지고, 저 부산 고신대학교라고 의료원에 지금 간호사로 이제 일해. 겁나게 힘든가 봐. 우리 아들은 내가 좀 잘 키워놨어. 서울대학교 저기, 저 법학과라고. 아유, 혹시? 지금 4년 재학 중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시오. 역장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새가 빠지게 하는 게 우리 새끼들을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런 것이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 다 마찬가지잖아. 그죠? 우리 아들한테 내가 물어봤잖아. 아들아,
왜 그 힘들다는 법학과를 지원을 해가지고 그리 초팽이를 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아버지 공연하시는데 박수 안 치고 여단 사드시는 분들 다 구속시켜보려고 하니 그렇게 박수 치고 하니 알지? 아우 이놈 여장사라 그러면 하나님도 팔아먹어야 되고 부처님도 팔아먹어야 되고 천지신령님 우리 엄마 아버지 아들 딸까지 다 팔아먹어야 돼. 옷을 팔라 그러면 해유도 해야 되고 햇밥도 해야 되고 공발도 쳐야 되고 여단아 팔아주세요 그럼 절대 안 사먹어. 살래 안 살래. 나를 먹을래 엿을 먹을래 이렇게 막 햇밥도 하고 이래야 돼. 미쳐버렸다. 우리 아버지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 저 그 노래 한번 할게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노래가. 저 청춘고백. 청춘고백. 예. 청춘고백 아시죠? 예. 젊으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신데 옛날 흘러간 노래. 또 우리 아버지도 이 노래 좋아하실 것 같아. 아버지 건강하세요. 돈 줘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예.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우리 아버지 아랫돌이 항상 좆대 맞대 쎄빠이 못했어. 우리 글로벌 시대잖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3개국어는 나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말 개차줄까 중국말? 어? 선생님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뭐예요? 선생님. 네 뽕이다 이 새끼야. 선생님이 뭐냐면 잘 들어. 자 문장 들어갑니다. 첫 문장 선생님 따그 형님 따고 자 따라합니다. 1문장 따고 따고 식사하셨습니까? 샬로아 2문장 들어갑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샬로아 시작 샬로아 자 연결문장 들어갑니다. 선생님 식사하셨습니까? 따고 시할로 시작 따고 시할로 장문 들어갑니다. 김 선생님 식사하셨습니까? 김 따고 시할로 해봐 이씨. 박 선생님 식사하셨습니까? 박 따고 시할로 조 선생님 식사하셨습니까? 좋다 것이 팔로마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야. 다 웃기려고 그러는 거니까. 아우 내가 엊그저께 우리 방등이 분반님 공연한다고 내가 전단지를 내 말 좀 들어봐. 전단지를 한 천장을 만들어갖고 자 이걸 자 저 인천시대로 돌리고 댕겼어. 막 돌리고 댕기면서 자 힘들어가지고 똥이 메려가지고 이걸 아무데나 놔두면 안 되잖아. 그래가 아버지 옆에다가 이제 딱 놔두고 아버지한테 이거 좀 봐주셔. 그리고 응, 또 똥을 싸고 나왔더만. 이놈 전단지가 없어져 버렸지. 갑자기 당황이네. 지금 전단지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홍보지 못 봤어요? 이리 물어봤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나 80평생에 100번지는 봤어도 홍보지는 못 봤다. 어른들 말이지, 그런 소리지. 뭐. 청춘 고백 한번 갑시다. 웃짝 어른 소리지 뭐. 음악 소리가 너무 커. 아우 저 옆에는 너무나 좋아하네. 많이 불렀나 봐. 저 누나 잘못이 아니고 저 옆에 있는 형 잘못이야. 나쁜 새끼 한 번씩 구목을 해라 이 새끼야. 모습 보니
어떻게 다 돼요? 들을만 해요? 아우, 내 당시가 이런가 봐. 아이고, 어머니 추운데 들어오세요. 아우, 속상해. 아니, 하루 종일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날씨 추운데, 아우, 나쁜놈아, 이놈아. 이 추운 거는 괜찮지만, 엄니 추운데, 다 그냥, 그걸 따뜻한 데로 모으잖아. 좋다 할 때, 우리 친구, 싫다 할 때, 누가 뭐